대표님도 뭐 근데 대표님 계시잖아요. 네네. 뭐 위주로 비는 거라서 그렇지. 네네. 대표님도 한데. 딸도 있는데. 아, 딸도 안 돼. 안 급한 사람. 급한 사람. 알아서 잘했어. 근데 급한 사람 둘이만 비는 거 완전 맞는 거야. 잘했어. 공주는요? 얘는 대지띠. 28이죠. 그럼 대중 같다. 대주를 적는데 뒷골이 땡기거든요. 대주 위에 머리 쪽으로 조심하셔야 돼요. 정년 퇴직하시고. 근데 아침 일찍 나가요? 아니 그러니까 1년 동안은 지금 아침 일찍 5시 반에 나가는 친구 도와주는 일을 해갖고 아침 예, 그 뭐라 그럴까 이제 말하자면은 노가다. 그러니까 그래, 거기에 그래. 그냥 관리인으로 새벽 5시 반에 출근했었거든요. 지금 1년 동안은 네, 딱 했었고. 5월달에 1년이고 23일자로 호텔 그냥 이제 청담동에 있는 작은 호텔인데. 올 겨울에 네네. 나는 이 지금 내경색 쪽으로 이게 들어오는 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추울 때 이런 게 잘 일어나잖아요. 네네. 그래서 조심하시라고. 구씨 집안에 네. 이모가 조상이 약간 이 풍 쪽으로 이런 분 있었어요? 구씨 집안에요? 네. 구씨 집안은 그 보이는데. 없었고 네. 저희 집이에요? 예예 예. 우리 할머니가 외할머니가 풍으로 예, 오래 계시다가 대주가 풍이 아니더라도 이 내경색이 오면 나비 올 수 있으니까 어쨌거나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되겠죠. 지금 상황에서는 대주가 정신적인 주주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자유로 잘 할 수 있으시는 거고 뭐 이모가 마음 편히 정말 움직일 수 있으면 가정이 일단 편안해야 됩니다. 네네. 근데 오늘 이름 무슨 일이야? 오늘 일이냐? 이런데 사실 우리 책들이 그냥 해보고 왔는데 제가 지금 숨을 못 쉬었어요. 이런데 다 비난한 거예요. 그래서 거의 한 숨을 못 쉬었어요. 그냥 끝내고 이게 마무리가 이제 한 채가 남는데 이게 마무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와중에 이제 그 어찌됐든 간 이게 끝나고 나면 저희가 들어올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길 가다가 우연하게 삼겹살 그거 파는 대패지 유튜브를 보고 제일 그나마 제일 괜찮으신 것 같아서 바로 네, 두 번 정도 제가 이제 전화를 네, 통화하고 사실 마산으로 내려가려고 하다가 길로 오신다 그래서 근데 이모야 네. 나는 그 일단 지금 말을 끄는데 일단 지금 현실에서 네네. 느낌은 사업을 두 개로 안 벌렸으면 좋겠고 네네. 아까 40채 얘기를 하는데 네네. 줄었다고 했잖아 네네. 근데 줄었다 그만 하기 전에 내 입에서 네네. 뭐가 먼저 떴냐면 다 나가게 해줄게 그 이만 쳤거든 다 나가게 해줄게 오 이만 한채 남은 줄었지만 네네. 줄었지만 아니요. 처음에 목적이 40매 치였잖아 그러면 그 이거 끝나고 뭔가가 또 연결이 될 것 같아 아 또 하려고 또 분양이 되는데 그게 이제 저희 회장님이 마음먹었던 게 40채 네네. 이거를 몰라 지금 아시네서 다 나가게 해줄게 말이 나왔는데 이모는 줄었대. 네네. 그래서 나는 일단 닫았지 말을. 아, 응. 아 그러면요 그게 뭐냐면 또 이거 말해봐. 사장님이 이렇게 되면 또 사장님이 사실을 원래 저보고 이제 땅을 보러 다니고 이제 땅을 보면서 내가 할 만한 곳이 있으면 이제 해준다 땅을 사준다 근데 지금 사장님이 현금으로 돌릴 여력은 아직 없어요. 그래서 이제 말은 그렇게 나왔는데 이게 만약에 지금 땅을 사도 토목하고 뭐하고 걸리는 시간이 한 1년은 걸리거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했는 게 급하게 마음먹지 마라. 나는 올해는 안 될 것 같다. 내년쯤 될 것 같다. 그 말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천천히 계획을 하시면 아마 마음대로 이래 마음먹은 대로 될 것 이모 같아. 사장님. 5월? 이분을 접는데 나는 왜 십자가가 보이냐. 기독교 쪽이에요? 뭐 집안이?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요. 예전에 교회를 많이 다녔고 지금은 그 사모님이 우리처럼 이렇게 빌려 다니고 아 맞다 아까 한 채 지금 안 나간다고 했죠? 네네 그게 다 신축이죠? 네 신축인 것보다 저희가 잠시만 말씀 네 하세요 나는 이제 신축일 것인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신령님이 무슨 말씀을 주시냐면 그 집에서 인간 간의 다툼이 있었대 뭔가 그 집을 두고 그랬는지 인간의 고질이 걸렸다거든요 아, 그게 네. 원래는 팔았었거든요 제가 팔았는데 그게 다시 되돌아온 거예요 그 돈은 다 내줬어요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그 분이 원래는 이제 처음에 좋아서 했는데 사실 그 앞에 요양원이 굉장히 크게 들어오니까 이제 그게 싫다고 해서 그래서 일단 돈은 다 내줬거든요 그래 나도 갑자기 아침 갖고 와서 지금 2차적으로 또 일을 할게 이 또 이 주위에요 이 주인은 아닌데 제가 이제 우리 사장님이 생각하네요. 하는 거는 아니고 제가 며칠 전에 이제 아는 저기 전에 같이 일했던 그 본부장 애가 전화가 왔는데 그 근처에 다른 게 또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못 오니까 저보고 거기를 소개시켜 주더니 글로 가라 하세요 오. 지금 이 주소를 적으니까 아. 이 옆에 네, 주위로 해가지고 네, 맞아요. 또 뭔가 일거리가 보였거든요 네, 그래서 다음 건이 그쪽에 물어본 거예요 이모, 거기는 그냥 식당 생각지 말고 부동산 업이나 해 이거는 직원으로 가는 거고 이거는 이제, 지금 우리가 한 거는 제가 이제 오롯이 맡아서 한 거고 이거는 제가 거기 직원으로 들어가야 돼서 아, 그 옆으로 간다는 거 그렇죠 이건 오롯이 이모가 하는 거고 이거는 이제 제가 다 맡아서 근데 몰라
직원이라 해도 별도 수수료, 별도 그 수당이 있어요? 그냥 월급만 받아요? 아니에요, 별도로. 그렇죠. 예, 예, 예. 월급은 아예 없고. 아. 그러니까 예, 네. 그 쉽게 말하면 이제 뭐 그 내가 프로테이지. 한번 하면, 네, 맞아요. 그게 보여요. 네, 맞아요. 돈 된다. 아, 거기가 직원이라 책임지는 돈은 될 것 같으니까. 오늘 이 인천에 잘 온 것 같다. 그러니까 이모랑 뭔가 쭉쭉 왔다니까 기가. 어쨌거나 그러면 이모 바라는 거는 이 이모 일적으로 네, 뭐 딴 건 네. 없어요? 아니요, 그냥 전반적으로 잘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뭐 애들도 그렇고 그리고 또 거는 이제 저랑 같이 또 일하는 저희 언니랑 제가 동생을 데리고 있거든요. 친언니랑 친동생. 네, 친언니랑 친동생. 네네. 아, 자꾸 늘어나. 아, 그러게. 근데 아, 언니는 용... 제가 듣는다고 해서 다비를 들는 거예요. 네, 맞아요. 아니, 아니, 네. 그래서 언니는 하여튼 용띠고 동생은 그 돼지띠거든요. 네, 근데 있으면서 어쨌든 제가 이걸 맡아서 할 때는 직원을 안 두고 언니하고 동생한테 돈을 주려고 다른 직원을 자의에 배제를 해서 원래는 언니 동생 없었으면 이게 네, 40세대를 빨리 해서 빨리 했으면 제가 훨씬 많이 예, 돈을 벌었을 그렇죠. 텐데 그러면 이모야 또 지금 나는 그 말을 하는데 남자 하나가 보이거든. 남자 어찌 보면 30대 어찌 보면 40대 초반인데 네. 나이를 떠나서 약간 젊어 외견이 그리고 좀 약간의 좀 미남자 스타일 좀 남이 봐도 호감이 가는 그런 남자가 보이니까 주위에 혹시라도 그런 남자 있으면 이모가 사비를 들으려도 써. 아, 그 사람을 써라고. 가라. 아, 이모 걔가 누구냐면 저를 소개해 주는데 제가 이번에 이제 저희 그러니까 전에도 제가 그걸 소개시켜 주는 애가 걔예요. 생긴 거 잘생겼고 젊은 사람 남자가 30몇 살 걔도 30몇 살. 걔도 용띵가 그래요. 소띵가 용띵가 서른 한 몇 살 용띵가 소띵가 그래요. 같이 걔가 소개를 시켜주는 거거든요. 그 현장. 어쨌든 뭐 같이 안 움직여도 계속 연락을 하고 이제 왜 쉽게 말하면 일에 묶어두는 거야. 연관이 있겠다. 그러면 조금 운이 뭔가 같이 상호 작용을 할 것 같아. 그래서 남자가 그렇게 보였으니까 그 남자가 뭐 기인으로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모 하는 일에 있어서 뭐 이것저것 조금 도움을 줄 것 같아. 술을 많이 마시고 있지. 아, 예, 맞아요. 이모 빌어 봐야 알겠지만 이모가 한참 남은 지 5월달 안 넘기고 나가게 해줘. 아, 감사합니다. 이 대법에서 보여줘야 자네도 이 대법까지 온 공덕이 있고 네네네. 우리 제자들 빈 공덕이 있다 소리 듣는다 그러신 사장님. 아, 감사합니다. 이모 6,7을 넘어가버려 완전 마이너스 적자랬잖아 그치? 네 맞아요. 근데 이모야 나는 지금 깊으니까 처음부터 막 그렇게 술을 마신 게 아닌 것 같아. 네 맞아요. 어느 중간 순간 막 그렇게 변했지? 네. 한 3년? 길면 5년? 네. 얘가 예전에 학교 다닐 때도 물론 많이 막 대학교 때도 많이 맞긴 했는데 얘가 막 주사가 있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갑자기 변한 게 어느 순간부터 그 작년에서 5년 그 정도로 보였는데 나는 간경화가 느껴졌거든. 간경화. 간 쪽으로 조금. 지금은 몰라. 건강할지 몰라도 분명히 간 쪽으로 뭔가가 안 좋을 게 좋을 것 같고. 저희 시아버님이 간경화 돌아가셨어. 집안에 내려갔죠. 네, 저희 시아버님 간경화 얘기를 다 집안에 내려. 왜냐하면 윗대에 이 구씨 집안의 윗대에 대감 할배가 있어. 대감 할배라는 게 이제 쉽게 얘기하면 양반 때, 그다음에 이제 할양에 그런 대감이 받자고 들어오거든. 그래서 한 번은 이 뭐가 안정을 시키고 바로 잘라버리려면 한 번은 조상 대집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 그나마 다행인 게 대감에서 해꼬지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만큼 도와주는데 너가 모르겠나 그렇거든.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잔치상이야 이건. 조상을 푸는 일이 아닌 이때까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애한테 그렇게 표적을 줬는데도 딱 하는 행동이 한량들 하는 짓이 주색 잡기. 네 맞아요. 어느 순간부터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윗대에 이거는 고졸도 아니야. 그냥 나 있다는 거 알아도 그러면 만약에 때문에. 걔를 풀어주면 사실 이게 사실 바뀐 거거든요. 원래 걔를 해주려고 전에 전화를 드린 거거든요. 왜냐면 얘가 지금 그 술 먹고 운전을 해갖고 아직 그런 얘기는 안 했거든요. 운전을 해갖고 차 뽑은 지가 얼마 안 됐는데 뽑아줬거든요. 근데 뽑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지가 맨날 내가 자고 와라 자고 와라 그런데 그날은 집이 그렇게 오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운전대를 자꾸 했는데 다행히 지가 이거를 그냥 이 돈을 커버해서 지 차로 자기만 차만 다쳐 그거만 찌그러져서 그게 한 1,000만 원하고 벌금이 500 나온 거예요. 그래가 또 그래도 우리는 그것만도 다행이다. 왜냐면 남 안 다친데 근데 자고. 엄마 이 상황도 내가 뭐에 씌인 것 같아. 걔가 딱 그러더라고. 내가 좀 이렇게 느낌은 있었는데 이모가 뭐 이런 것도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아니까 일단 마음은 먹고 계세요. 이모가 우선 먼저 빌어놓고 이모 그래.
이왕 늦은 거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제대로 걸어가고 네, 네, 네. 제대로 해줘야 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대감이니까 대감은 이런 업적으로 관련되거든요. 그러니까 표적 보여달라. 표적 보여주고 돈을 해주면 들어줄 테니까 근데 그 위주로 뛸 거예요. 사실 마음도 제가 저번에 아비 거 해주려고 마음은 있었긴 해서 그때 물어본 게 네, 사실은 근데 어찌 보면 이제 우리가 그런 말을 해요. 신령들은 마음 정성을 본다. 그러니까 이모가 그래서 하려는 그 마음으로 그나마 반응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순서는 바뀌었지만 그래도 지금 이 현대 세상에 돈이 최고잖아. 돈이 있어야 뭔가 할 수 있다. 이모가 그때 바로 서야한테 해줄 수 있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이모가 먼저 일단은 이모를 순서를 먼저 잡고 이모 재수를 열고 그래서 걸리면 풀자. 그 대접을 하자. 일본명의 을사생에 친정 부모님이 다 계세요? 아니 아버님이 계셨어요. 돌아가신 5년 정도 시작하자마자 아버지가 들어오시나요? 근데 이모 많이 예뻐하셨어? 저요? 아무래도 저를 제일 예뻐했죠. 그렇게 느껴져. 미워했는데 저를 마지막에는 제가 다 했으니까. 근데 아버지가 나는 얼마나 이뻐했냐고 물어봤지만 미안하다는 느낌이 먼저 들거든. 아버지 마음이 나는 마음 미워해서 미워한 거 아니다. 이모야 지금 사는데 여기 오래 살았어요? 네 여기 오래 살았는데 여기 지금 저희 재개발 그것 때문에 지금 계속 있기는 하거든요. 지금 진행은 되는데 글쎄 어떻게 잘 될지 이게 왜 물어보냐면 아버지가 자꾸 집을 갖고 그러시거든. 아 우리 아버지가 그래서 왜 안쓰럽다 그 말씀을 주시거든. 바람 문정 긋더 전에 이모 이 주에는 막 지금 개발이 뜯고 막 그랬어요? 네네 지금 막 하고 있는 중이에요. 네. 동네가 막 내가 이 부정치면서 웃기는 처음이다. 이 어디 할매인지는 모르겠는데 절에 많이 다니는 할매가 누굽니까? 그거 잘 모르겠는데요. 이 절에 많이 다니는 할매인데 이 할매가 나는 약간 이모 친정 쪽이나 이모 외가 쪽이나 그쪽으로 보여. 그러면서 절을 그냥 다닌 게 아니고 절에 충신이었어. 불사도 좀 많이 하고 저희 원래 큰 이모가 완전히 절 거의 뭐 지어주다시피 하고 그 옛날에 전화기잖아 대식전화 그것도 놔주고 했는데 결국에는 그 이모가 나중에 교회로 갔어요. 다 망해갖고 근데 그 이모가 지금 살아계세요? 아니요 돌아가셨죠? 돌아가신지 오래됐죠. 아,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 외모습만 제일 먼저 보이니까 제가 할머니라고 했는데 절의 중심이었고 엄마의 절에 언니? 네, 큰 어명 절에 그 불사도 많이 했고 네네. 그러면서 내부가 한다는 말이 내보다 못한다 연두를 그래서 내 옷이 나왔단 말이야. 그만큼 절의 중심이 있어. 그럼 그게 큰 힘을 주십니다. 이 부씨 집안이 고집이 세요. 그렇죠. 그런데 금방 이제 제가 신령님보다는 조상을 먼저 빌어보니까 고집은 있는데 완전 깡 막히진 않았어요. 네, 그래서 조금만 기다려 주신다고 하니까 이제 이모 이제 재수 운기로 한번 빌어봅시다. 4월 21일에 깨라 다 5월 보름 안 넘기고 매매 줄거만. 아이고 만반지수 당실당실 춤을 추고 들어오자 하니 그러면은 다 대감님 셔터전도 다 저열림 300으로도 시끌시끌하다 하고 지금 주위가 시끄럽다 하는데 그러면 다 이완 기다려주시는 거 말씀 한 말씀 던져주시고 보여주이소. 셔터전은 이모네 집은 올해 이래저래 된다 해도 금전 운기라든지 그런 게 받고 계약이 성사되는 거는 올 연말일 거 다 하늘을 모두 내년 초가 될 난 보인다. 내년은 안 남기고 된다. 이모네 집 이게 그럼요. 나 할배가 있다면 다 한 옆에도 주의소. 집이 연결되면 내 대접 한번 해줄라나? 그럼요. 네, 해드리죠. 당연히 해드려야지. 대답 안 했잖아. 아니야. 해드리 당연히 해드려야죠. 그럼요. 근데 이모야 이건 알아야 돼. 이모가 우리 유튜브를 봤지만 우리는 좀 소소하거든. 근데 이모 집 풀 때는 이제 잔치 할 때는 그렇게 풀면 안 돼. 불고 우량차게 대가면 한양식으로 우리한테 안 해도 좋으니까 한양식으로 해가지고 좀 거하게 차려놓고 진짜 풍악을 올려줘야 돼. 알겠죠? 정말 잔치야. 연결 연결해서 우리도 풍악 올려줄 수 있다. 근데 이모님 마음 가는 대로 손길 잡고 하라 소리다. 알았지? 그러면 다 신령님 전에서 말씀 주셨고 자 그럼 업대감님 다 기다려 주신다 하면 이 자손에게도 해치지 안 하시고 헌적 표적 더 이상 안 보여주시고 저 자식 마음 안 흔들리고 그래 기다린다면 기다려야지. 눈 꼭 감고 양쪽에 하나씩 빼거라. 기다린다면 기다릴 거만. 이대법에서 문 열어서 예. 자 한 개.
할아버지 홍기 안 보여주셔도 할아버지가 오신 줄 알고 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 장가 집 가면 한 번 또 봐야 아 정말 할아버지 기다려주시는 갑다 우리 자손공 아 또 지켜주셔서 정말 이렇게 저렇게 남의 눈에 꽃이 되고 이렇게 저렇게 시시비비가 연결 안 되고 그렇게 다 하는 갑다. 그러면 이모야 하나는 네. 지금 나는 지금 뭘 받았냐면 네. 관제까지는 안 가겠지. 그런데 네. 사고수라든지 또 한 번 더 있다. 응. 또 있다. 그건 알고 있어 있어. 아 어떡해. 알겠죠? 그것까지는 다 막아줄 수 없어. 그래서 지금 골치가 아픈 거야. 응. 지가 차를 지 혼자서 끌고 먹든지 차라리 오히려 그게 낫다. 네 맞아요. 그나마. 그게 낫기는 해요. 예, 응. 그러니까 맞아요. 그런 식으로만 할배 관제까지만 안 가게 네네. 관제만 안 가고 10월달 잘 넘기게만 뭐 차가 찌그러지든 부사먹든 지 혼자 해먹는 거는 다 감사하겠습니다. 그것만 딱 도와줘. 그래 네. 공짜를 바라면 네. 안 된다. 네. 왜 다 너희는 다 다 해달라 하노. 왜 다 해달라 하노. 그것만 막아주세요. 그것만 그래. 막아주면 우리 신령님하고 조상에서 도와주는 걸 알겠습니다. 제가 술을 관제만 안 제가 아니야 술을 안 먹지는 못해. 아. 먹어야 돼. 네. 술 안 먹는 건 빌지 마. 네네. 관제 막아주십시오. 네. 관제 막아주십시오. 아, 관제 막아주십시오. 지켜주시는 점 믿겠습니다. 네. 관제 막아주십시오. 그래. 네 대감이 다 바르면 안 되지. 네네. 네. 몰랐습니다. 네 몰라서 그랬습니다. 네. 다 대감님. 이모 올가을 지나고 내년 되면 네. 또 할 일 있다. 이모 부동산 쪽으로 네. 눈 꼭 감고 이번에 신령님이 주시는 거. 네. 예, 그러면 검은색 안 짓겠습니다, 신령님. 예, 네. 신령님 아, 바쁜 일을 보여주시고 네. 이모 보여주시면 네. 아 검은색 정말 안 잡기 잘했나 할 거 네. 욕심 안 내고 네. 천천히 가겠습니다, 천천히. 자, 이모 올 가을 겨울에서 네. 내년으로 넘어가면서 네. 이모가 내년 9수야, 그치 얼사생이 네. 네. 그런데도 9수 네. 그런 거 안 치게끔 네. 일단 상막아 주시고. 네. 네. 자, 이모 자꾸 조금씩 조금씩 재수 보고 뭔가 자꾸 연결이 되고 하면 네. 이 대고도 도와주신 줄 알고 네. 그리고 업대감님이 같이 도와주신 줄 네. 알아야 돼, 네. 알았지? 네. 한 가지 또 자랑해야겠어. 네. 업대감이 네. 우리 새끼 직장 자리 바꿨어. 아이고, 네. 내가 우리 새끼 네. 대주 얘기하는 거야. 네, 네. 내가 우리 새끼 네, 네. 저 고생하다가 네, 아프면 네. 옷 잘끼고 네, 네. 그리고 자존심 상하더라. 네, 맞아요. 모든 사람 지가 관리소장 한다 해도 내 자존심 엄청나게 맞아요. 상했다. 네. 그 자존심을 1년 동안 내 말 못하고 네, 네. 내다녔다. 그런데 나는 다시 다 직장 바꿔줄 때 내 마음이 네, 편하더라. 감사합니다. 거기 가서 큰 소리 치게 해줄게. 네, 네. 거기 가서 네. 아 저분 오시고 나서 이 사람 네, 잘 풀린다. 네. 이 호텔이 좋다. 네, 그 소리 덕분에 해줄게. 네. 알았지? 네, 그게 최고지. 네, 내 새끼가 다 들어와서 좋은 일을 생겼다 소리 듣는 게 최고지. 네, 우리 새끼 귀 안 죽일 끼다. 네, 내가 얼마나 욕심 많은 다 대감인데 나는 우리 이놈도 살리고 이놈도 살리고 다 살릴 끼다. 네. 니도 살리고. 네. 2, 3년 후에 해외 보내줄까? 아 해외로요? 네. 이모 미용 쪽이라 했는데 네. 피부 쪽이요? 아니요. 그 헤어. 네. 원래 전공은 피부인데 코디. 헤어로 갔어요. 네. 그런데 몰라. 나는 네. 얘가 나중에 네. 지가 뭔가를 네. 개발을 할 것 같아. 아 진짜요? 응. 그쪽으로 한번 눈을 띄워보라고 살짝 일러줘봐. 지금 봐서는 진짜 아무 비전이 없어 보이지? 네, 간신히 이것도요. 몇 년을 놀다가요. 간신히 지금 행복하거든요. 아니야. 할배가 도와주면 한량기가 꽂혔어. 네네네. 쉽게 말하면 네네. 그래, 아까 초두에 얘기를 했지만 한량이 뭐야? 노는 거 좋아하고 술 먹고 그런 거 좋아한단 말이야. 여행 다니는 거 좋아하고 그런 게 싹 커졌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 근데 마음 잡힌다. 잡힌 지 얼마 안 됐어요 진짜. 그리고 나는 이모 집인지 이 구씨 집인지 펜대를 잡은 분이 누구예요? 저희 구씨 집안이 다 원래 이제 다 학자 집안이에요. 예, 거기는 그렇고 그래. 저희는 이제 의사 집안이고 우리 이씨? 예예 예. 우리 아버지 아버지도 의사였어? 아버지는 의사는 아니었어. 아버지 의사를 하고 싶어서 이북에서 오셨는데 어렸을 때 여덟 살 때 우리 작은 아버님이 서울 의대를 다니셔서 이제 오셨는데 그만 이게 6.25가 나고 아버지는 그 공부를 못 하셨어요. 근데 아버지는 그게 너무 한이 되나 봐. 네, 아버지가 머리가 너무 비상하고 너무 똑똑하고 좋으신데 근데 이모니가 의사를 밀어주고 싶은데 이모니가 안 했잖아. 아니, 그래서 미웠어. 공부는 못 했으니까. 공부하고는 아예 담쌌어요. 근데 이모니가 미워서 미운 게 아니고 있잖아. 이모니한테 좀 기대가 많이 있었나 봐. 그런데 이모는 자꾸 엇발라고 제대로 안 하고 있잖아. 그렇게 하니까 아이고 저놈은 돌미다 아이고 쉽게 말 어른들 말로 하자면 경상도 말로 저놈은 추천 놈도 아닌데 누구 닮아 저러나 그런 때 마음도 있었대. 네, 그리고 이제 큰 언니가 공부를 잘했어. 네, 맞아요. 엄청 큰 언니 이뻐했어. 네, 엄청 이뻐했어. 아버지가 언니가 공부 잘했는데 언니도 언니도 근데 제대로 안 풀렸어. 네, 근데 아빠가 너무 이뻐하고 네, 그런데 그게 세월이 돌아 보니까 아까 네. 미안하다 그 말이에요. 우리 선생님 말이 그래도 밉다 진짜 왜 저리 말 안 듣나 했던 그 자식이 나를 보고 네, 맞아요, 하더라. 맞아요. 내 집안을 다 두량하더라. 그래서 내가 할 말이 없다. 미안하다. 아빠 나한테 수발 다 하고 내가 언니 내가 동생 다 챙기고 욕보고 욕본다 내 따라가. 근데 할배요 다 지금 이 자손이 하는 뭐 사람을 만나지만 어쨌든 펜대를 잡고 계약을 하는 겁니다. 맞소. 그래서 그걸로 지금은 마음을 다 풀고, 배웠습니다. 예.
맞습니다. 성장과 할 수 있게 해주이소. 공부를 열심히 해서 펜대가 아니라 지금도 충분히 펜대 잡고 있습니다. 다 시대가 변했대요. 그럼요. 시대가 변해서 옛날 내지에는 정말 학자 만들고 싶었고 의술로 만들고 싶었고 그런 게 재건줄만 알았고 그런 선생님 소리 들으면 재건줄만 알았던 난데 나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몸풀어서 그걸 가슴에 한이 켜켜이 쌓였는데 우리 자손궁도 다 믿었던 놈도 제대로 아니 되고 이놈은 다 엇발나고 그래도 이 딸이 다 효자 효녀 되고 그래도 다 지방간 두량하고 다 아프나 다 수발 다 하고 그 뒷바라지 하고 금전적으로나 뭐로나 이 새끼가 다 돼요. 그러니 부모 되어 다 죄인처럼 할 말이 내가 없고 미안하기가 거지 없고 고맙기가 거지 없고 그래 한 세상 참 살아봐야 알더라. 이 아버지도 고집하면 진짜 한 고집 했는데 미안하다 내 딸아 상처 줘서 미안하고 그리고 다 늦게나마 그래도 내가 고맙다 하고 아니 갔나 그치? 그러니까 그 마음 니도 풀고 산전에 맺혔던 거 다 내한테 못 받았던 거 니도 풀고 편애해서 편애한 건 아니었는데 그렇게 다 보였던 거 내 미안하다 미안하고 그리고 우리 딸 고마웠다 내가 얘기하고 잘 살아라 이제는 이것도 저것도 다 부모 관심 털어놓고 잘 살아라. 너가 뭐지 8년은 있으면 데리고 갈거만. 공주 걱정하지 마라. 네. 31살 넘어가고 33살 35살 자꾸 지나가잖아. 네네. 보여줄게. 네네. 엄마의 아빠 딸의 제 주소원 딸 아니잖아. 네, 맞아요. 선생님 말처럼 네, 맞아요. 있잖아. 그냥 단순하게 헤어가 네네. 아니고 네네. 뭐를 하나 지 이름을 걸고 멋을 몫을 네네. 잡아서 네네. 피부가 될런지 어떤 게 될런지 선생님 소리 들으면서 자기 밑에 사람 거느릴 거다. 있어봐. 네네. 우리가 40대에 내가 말보지 손에 손길 잡고 이 딸에게도 자리 자주 앉혀줄 거다. 알았지? 네네. 나중에 있어봐봐. 그리고 있어봐. 3년 후에 네네. 할아버지가 해외 보내줄까 네네. 물었으니까 어떤 네네. 변화가 어떻게 일어날지 네네. 모른다. 네네. 알겠지? 네네. 그러니까 양사도 어떻게 풀고 살지? 아빠가 말해줘. 어떻게 풀고 살고? 이모, 그 기대를 조금 낮추자. 이제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그 한양사주가 제일 많이 뻗친 게 얘는 아메리칸 스타일이야. 그래서 약간의 자기 위주로 돌아가야 되고 그 다음에 오히려 부담을 안 주는 게 오히려 얘가 마음을 더 빨리 잡아. 그래서 그냥 왜 지가 버려서 지가 필요한 거 쓰고 왜 우리 아시아의 장남의 그런 틀 있죠. 그런 거는 바라지 마. 그냥 이모가 바랄 거는 사건 사고 안 나고 지가 그냥 지 하고 싶은 거 거기서 승승장구를 하면 그걸로 족하다고 생각해. 아, 장남 역할 해줍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한량사주 그대로 그냥 풀을 먹게 해. 오히려 잡으려면 더 뻗어나가는 애가. 근데 한 개만 우리가 도와줄게. 이 대법에서 뭐 도와주냐면 이 사주 바꿔줄 순 없고 섹시 장하면서 큰 사고 안 치고 살게 해줄게. 아니, 그게 제일 중요해. 그치? 맞아요. 있잖아. 그래서 엄마한테 하나만 부탁할게. 엄마의 돈 많이 벌어도 편해지 마라. 물려줄 거라 생각하지 마라. 알았지? 엄마 욕심 있잖아. 돈 많이 받아서 오빠야 주고 싶잖아. 네, 그것 좀 하지 마라. 맞아. 있잖아. 꽁꽁 표 없이 쟁여놔라. 너는 어느 때 필요할 때 쓸 때 있다. 절대 아는 채도 하지 말고 네 이거 줄 것마다 하지 마라. 알았지? 예, 걔는 그래야 돼. 절대 하면 안 돼. 자식을 살리는 것도 부모고 자식을 망치는 것도 부모인데 잘 되고 못 되고 이마한테 진짜 달렸다. 우리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한량사주가 너무 세기 때문에 엄마가 있다. 아, 엄마 믿을 언덕이다. 그러면 지가 안 한다. 지금도 그래요. 엄마야 또 하나 뭐라 할게. 엄마 애니야 친정 아빠한테 서운했잖아. 언니랑 엄마랑 대하는 게 달랐잖아. 서운해. 네 맞아요. 맨날 오빠한테만 다 하고 오빠만 맞아요. 최고고 오빠만 둘이 꽁짝꽁짝 막. 뭐 저차 박아 먹었다. 우리 아들이 저는 아니고. 저차도 박아 먹었지. 저차를 타고 우리가 한 번씩 나가지. 안 되겠다. 엄마 차를 오색으로 안 닦아. 그리고 나중에 저 갈 때는 그냥 저 소주 하나 사가지고 한번 뿌려줘. 오케이. 5, 6월 달에 의도치 않게 약간의 손재수가 비치거든요. 그래서 뭐 금액이 작게 나가면 그냥 액땜하다고 생각하세요.